도내 북부권에 밀집돼 있는 시멘트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골칫거리였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감축하면서 이를 활용한 천연 원료 생산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시멘트 생산 공장은 총 세 곳으로 모두 제천과 단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2,200만 톤, 전국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충북으로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멘트 공장의 탄소 저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단양군 6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시멘트 공정열을 활용해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는 12,000톤 감축하고 청정원료인 메탄올은 11,000톤이나 생산됩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CO2가 이런 시멘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저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물질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린 뉴딜 사업이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390억 원을 들여 단양 시멘트 공장 부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양 지역의 그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멘트 공장의 청정연료 신기술이 성공한다면 충북의 탄소 중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